난 여기 이렇게 이 스트로브 잣나무를 축제한 곳을 보면서 놀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. 먼저는 이두 식물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,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깔아놓은 이 고무 매트의 이 면적이 꽤 넓죠. 지금 한 100평은 되는 것 같은데, 그죠? 한 30, 뭐그 100평에 가까울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약간 높은 지대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고,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식재 안한 것을 볼수 있죠. 저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지지목을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, 그리고 저기 잘 감아가지고 나무 상처 받지 않도록, 나무가 흔들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래서 나무 수형을 봐서 이 친구는 하나만 해줘야 되니까는, 아, 이 친구, 아, 저 친구까지 두 개씩 해줬구나. 저 친구도 두 개씩 해주고. 약 60년을 키웠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산흥 양묘장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. 여기에 이렇게 두 그루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, 이큰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스트레스 하나 없는 것처럼 가져올 수 있는 이분들의 식재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주변 영역이 정말 깨끗하게 해준 거 봐. 앞으로 어떻게든 담합을 하지 않도록 아래에 이렇게 영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 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고무 매트 정말 잘 사용하네. 고무 매트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? 여기에 이 고무 매트 효과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또 같이 쉐어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잡초가 어느 정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상상은 듭니다만은, 글쎄, 하여튼 영역 표시에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정말 식재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상 서울신문에서 한태호였습니다.